어린 물을 뜻하는 열무는 근체류 채소로 생육기간이 짧은 편이고 주로 김치를 담가 먹는데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대표적인 음식인 열무는 성질이 차갑고 맛은 알싸한 쓴맛이 나고 독은 없습니다. 열무는 산삼이나 인삼에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과 비타민 A, 비타민 C, 무기질, 칼륨, 칼슘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인 여름철 대표 음식 열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열무는 미네랄과 무기질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무더운 여름철 땀이 많이 흘려서 체력이 저하가 될 때 드시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열무에는 비타민C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세균들의 저항력을 높여주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리고 환절기 때 감기를 예방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열무에는 인삼이나 산삼이 함유되어 있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의 탄력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각종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포닌 성분은 고혈압을 낮추어주고 저혈압은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저혈압이나 고혈압 환자분들이 열무김치를 담가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열무에는 비타민C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들이 눈의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어 눈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안구건조증과 야맹증도 예방해주며 시력도 보호해주고 눈이 침침한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는 음식이 바로 열무김치랍니다. 또한 열무에는 전분분해 요소,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무는 성질이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에게는 잘 맞지만 몸이 따뜻한 분들에게는 잘 맞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과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소량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열무는 주로 김치로 담가 드시면 좋고 열무를 넣고 비빔밥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열무의 효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